아길라 페달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길라 뭐 승채 씨가 뭐 워낙에 좋아하죠. 심하게요. 네, 심하게 좋아하죠. 사실 뭐 아길라의 이제 뭐 프리앰프들 승채 씨 좀 꽤 많이 썼었잖아요. 톤에머도 좀 썼었고, 그렇습니다. 좀 오래 썼죠. 올드 팬더에 좀 썼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연주자 분들도 아길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EBS만큼이나 또 선호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길라의 뭐 여러 가지 페달들 중에 오늘은 좀 특수 스펙의 페달 하나에만 딱 집중을 해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아길라는 그냥 하나하나의 페달 퀄리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떤 그 좀 특수 스펙의 페달들도 그냥 일반적인 다른 동일 스펙의 페달들에 비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준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이번 시간에 해볼 건 아날로그 옥타브 옥타마이저인데 우리 이게 여기 리뷰하기 전에 쳐보면서 야 그냥 옥타브인데 그냥 좋다 약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옥타브 페달인데 사운드가 조금 확실히 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진짜? 들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게 느껴질 수 있는 그게 아길라의 기본적인 톤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 부티크 같은 느낌으로 가격이 막 30-4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매력적이죠. 그게 매력이죠. 네. 이거 할인가 지금 진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와.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할인가 20% 해가지고 24만원 네, 뭐 이벤트 들어가면 이거보다 뭐 더 싸기도 나가겠죠. 2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날로그 옥타브 옥타마이저 4개의 노브를 가지고 있고 온오프 스위치, 풀스위치와 함께 이렇게 나와있는 모델인데 직관적이면서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온오프를 하신 다음에 이거 4개로 그냥 사운드 메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4개 노브 구성 한번 살펴볼게요. 컨트롤 여기 옥타브 레벨 여기 있죠. 옥타브 레벨은 원래 음정보다 이제 한 옥타브 낮은 거를 같이 나오게 해주잖아요. 그거에 사운드 볼륨 레벨을 정해주고요. 이 클린 레벨은 원 소스 드라이 소스의 볼륨 레벨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클린 톤은 이 드라이 소스 클린 사운드 톤을 설정을 해주고요. 옥타브 필터는 옥타브 사운드 톤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 톤, 옥타브 톤 각각의 톤에 각각의 톤의 질감을 만져줄 수 있는 이렇게 네 개의 노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활용 팁을 하나 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사이트 상에 나와 있는 건데 옥타마이저는 시그널 체인의 맨 앞, 그러니까 베이스의 제일 가까운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셔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 진동음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배음들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톤에 기본 진동음을 감지해서 옥타브 음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배음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기본 진동음의 그 셋업이 된 상태가 가장 깔끔하게 옥타브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막 톤들 메이킹 막 되고 막 뭐 공간계 들어가고 뭐 이런 사운드에서 옥타브를 하면 이제 굉장히 지저분한 옥타브 결과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펀더멘탈 기준음이 잘 들리는 상태에서 옥타브를 먼저 거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본 진동음을 감지해서 옥타브음을 그 생성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음정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C를 치는데 저기 4번 줄에서 8번 프렛을 칠 것이냐 아니면은 뭐 3번 줄에서 뭐 이렇게 칠 것이냐 해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옥타브의 질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음도 위치마다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훨씬 더 좋은 옥타브 결과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펙터 체인에선 제일 앞 그리고 같은 음을 내더라도 줄을 바꿔가면서 어느 부분에서 치는 게 가장 사운드가 좋은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기본 톤 들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옥타브 켜볼게요. 어우야 켜자마자 그냥 좋죠. 전부 다 중립 상태입니다. 자, 하나씩 아예 없애볼게요. 자, 옥타브만 남겼어요 지금. 자, 옥타브가 따라 올라오고 있죠, 볼륨.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클린 레벨에서 클린 톤 자체를 여기까지 톤을 까랑까랑하게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 옥타브 레벨에서 옥타브의 필터는 어떤 식으로 먹는지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게 세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직관적이네요.
이번에는 옥타브를 줄마다가 줄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C를 한번 쳐볼게요. C. 네, C 똑같은 데를 여기서 지금 쳤잖아요. 3번 줄에서 이거 4번 줄에서 쳐볼게요. C. 질감이 다르죠, 옥타브 톤이. 자, 옥타브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옥타브 사운드고요. 위쪽에 다르죠, 느낌. 이런 식으로 치는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도에 맞게 그 위치를 잘 조정해서 치시면은 더 좋은 결과물을. 와. 근데 사실 그냥 어디서 쳐도 그냥 좋아요. 그래서 그 뭔가 그게 좋고 안 좋고의 느낌이 아니고 다른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 세팅만 잘 해놓으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에 아주 충분한 이펙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그냥 좋아요. 자, 끄면 요런 사운드 하다가 땅. 아우 좋다 이거. 와 진짜 네. 차지네.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TS9. TS9. 네, 한번 해볼게요. 기본 톤. 네, 기본 톤 요 정도에서 옥타브 레벨 올라갑니다. 야, 오. 좋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옥타브가 미리 먹은 사운드가 그 다음에 이제 저 TS9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출력합니다. 사고 싶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야. 24만원 아길라의 옥타마이저 보셨습니다. 다 왔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이거 하나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죠. 심하게. 사실 이런 느낌의 그런 좀 특수 스펙 이펙터들 있잖아요. 뭐 여기 이렇게 뭐 필터류에 조금 재미있는 이런 사운드를 평소에 엄청나게 많이 쓸 일은 없단 말이죠. 굉장히 많이 이걸 뭐 곡에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옥타브를 사용하는 곡이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중간중간에 되게 재미있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되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좋은 퀄리티의 페달이 앞에 내 보드에 눈에 보인다면은 자꾸 옥타브 사운드를 넣고 써요? 싶어지는. 네, 네. 써요. 그렇습니다. 편곡이 글로 흐르겠죠. 네. 편곡방에.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좋은 페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유난 떨면서 쓰지 않도록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은 아길라의 옥타마이저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과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오남용을 주의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퀄리티 좋은 아길라의 옥타마이저 아날로그 옥타브 보셨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주평은 내 베이스의 든든한 백. 네, 베이스의 든든한 백. 그렇습니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든든하게 후방 지원을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사운드였죠. 네, 저는 뭐랄까 그냥 뭐 좀 과격하게 돌려도 막 노브를 막 이렇게 돌려도 톤이 이상해지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요 레인지 안에서는 그냥 어떻게 세팅을 해도 굉장히 멋진 사운드로 변한다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좀 확확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낙관론자라는 의미에서 옥타마이저, 옵티마이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타마이저 점수 몇 대 몇? 8.5입니다. 네, 8.0. 8.5, 8.0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페달 자체가 뭐 좋은 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류의 필터들은 활용도를 생각을 하면 사실 점수 주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뭐 한 3분 러닝 타임 중에 뭐 옥타브 그거 얼마나 씁니까? 몇 초나 쓰겠어? 그렇게 하죠. 거기다가 그 매곡 쓸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가성비가 나온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맞아요. 그냥 그거 빼고 그냥 페달의 퀄리티 쪽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점수 드려봤습니다. 네. 8.5, 8.0 나왔습니다. 자, 아길라의 옥타마이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페달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시간 페달은 아길라의 듀얼 엠블로프 필터입니다. 이 엠블로프 필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거랑 같이 필터 트윈 요런 것까지 좀 특수 스펙이 아끼기 때문에 오남용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은 자꾸 틀게 되는 그쵸. 마성 이펙터 중에 하나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필터 트윈 29만원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할인가 기준 29만원짜리 아길라의 듀얼 엠블로퍼 필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